맥주처럼 막걸리도 음식점마다 맛이 다른 이른바 하우스 막걸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근 주춤한 막걸리 시장을 되살려보려는 노력인데, 이 막걸리 부활의 계기가 될수 있을까요?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소규모 막걸리 제조업체입니다. 고구마나 유자 같은 지역 특산물을 넣은 특색 있는 막걸리를 만들어냅니다. 국내산 원료들을 이용해서 좀더 고객들의 이제 입맛에 차별화된 맛을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꿀이나 홍삼을 넣은 막걸리도 나왔고, 오미자, 포도, 키위, 석류를 넣은 파스텔톤 막걸리들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정점을 찍었던 전체 막걸리 시장은 좀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막걸리라는 게좀 나쁘다기보다는 냄새 때문에 좀그 이렇게 열기가 사가들고 나서는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정부가 하우스 막걸리 활성화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음식점에서도 1000리터 이상 저장 용기를 보유하면 제조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겁니다. 단맛 위주의 기존 제품과 다른 다양한 맛의 막걸리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음식과 전통주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활성화되고 막걸리 산업도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주류 업체들은 하우스 막걸리와 함께 막걸리 온라인 판매가 빨리 허용돼야 침체된 막걸리 시장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SBS 김용태입니다.